바로 올라. 뭐야? 받아 먹은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먹입니다. 올라먹은 지금 위치한 곳은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연밭조수지입니다. 연밭조수지 내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배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네요. 저는 이 조수지는 처음입니다. 제가 전에는 한방토로 알고 있는데, 와 잠깐만, 물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한방토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잠바리토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아, 여기 보세요. 물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완전 쪽빼버렸네. 제방 쪽은 수심이 몇 정도 나오려는 모르겠다. 장어를 신고 한번 제방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칸 하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그림을 보고 들어왔는데 수심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쪽이 지금 문어미네, 문어미. 제가 처음에 봤던 데는 저쪽이거든요. 저쪽인데 지금 옮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 걸어가는 길이 그 진흙밭이어가지고 지금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이 그나마 메타권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해볼 텐데 바람이 지금 풍속이 4입니다. 4 맞바람이고요. 낚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제가 연밭 쪽이 아닌 그 제방 한가운데 그 맨탕을 공략하는 이유는 오늘 현재 기온이 29도입니다. 29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심 가장 깊은 곳으로 고기가 모였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일부러 그 계속 찍고 다녔었는데 이 제방 한가운데 쪽 라인만 수심이 1m 10에서 1m 20권이 나오고 양 사이드 쪽은 수심이 한 80, 70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빵이 되더라도 최대한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앞치기도 힘들겠다. 우와, 여기 잉어 사나? 뭐지 방금? 뭐 고래 한 마리 튀는 줄 알았어요? 뭐지? 오늘 다섯 대 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는데? 여섯 대 피하겠는데? 입질 온 행처가 좀 더 전할게요. 입질이다. 왔어요. 어허. 뭐야. 초수 대피면 한 마리 나왔는데, 사이즈가 한 6치 정도 돼요. 보세요. 때깔 이쁜 거. 이야, 사이즈가 좋은 놈들은 진짜로 멋지겠다. 이놈 일단 방생해주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하로만 좀 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와, 엄청난 놈들이 막 튀네. 와, 막 흥분이 올라온다. 왔어. 야, 어우, 조그만 놈들 힘이 이렇게 좋냐. 와, 조그만 놈들 왜 이래. 이건 더 작다. 5치. 일단은 글루텐으로 밑밥질 하고요. 밑밥질 한 다음에 제가 옥수수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찌올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예 몸통 찍어버립니다. 오늘 무조건 큰 놈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 라이징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놈들이 막 뛰어요. 분명히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총 6대 대편성을 해놨고요. 가장 긴 데는 4.8칸, 가장 짧은 데는 3.2칸. 수심은 1m에서 1m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루텐은 어븐 글루텐 2를 쓰고 있고요. 어븐 글루텐 2를 쓰면 입질이 계속 옵니다. 계속 고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좀 큰 씨알을 노리기 위해서
옥수수를 쓰고요. 옥수수에도 만약 입질이 없다 저녁에 그러면 다시 글루텐으로 변경을 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색 굉장히 좋습니다. 물색 굉장히 좋아요. 이제부터 올라먹어 TV 시작입니다. 렛츠 그리! 제가 저저번 영상에 썼던 그 옥수수가 그대로 썩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대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요 허리급이에요. 허리급 5치, 6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 왔어. 아, 블루길. 이 블루길도 나오는구나. 나는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일단은 빨리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해를 보니까 지금 1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몸으로 버텨서 여러분에게 좋은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수수를 끼워놓고 지금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까딱을 안 합니다. 까딱을 안 해요. 글루텐으로 한두 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니까요. 심심하니까 끼어올림 구경하면서 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죽었다.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글루텐은 넣으면 나와요. 넣으면 나와. 씨알을 크고 잘 고를 떠나서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찌올림 자체도 이쁘고 그리고 큰 놈들이 라이징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막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즐겁고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잔발이 나오면서 또 큰 놈이 또 물어주기 때문에 와, 라이징 한 거 봐봐.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저런 놈으로 딱 한 마리만 물어주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물살 때문에 막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물고 있었구나. 이봐. 아! 쪼면한 놈들이 힘은 진짜 좋다. 글루텐을 굉장히 짧게 달았습니다. 바로 올라. 바로 올라. 바로 올라. 이게 뭐야? 아, 떨어졌어. 아, 어이없네. 내려가자마자 내려가자마자 올라오네. 1분에 한 마리가 뭐야? 10초에 한 마리. 여기 뭐 애들 데리고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심심하진 않네. 여기도 글루텐이었는데 밑밥 깔아주려고 했는데 물고 있네요. 물고 있어. 아, 글루텐 대박인데요. 네, 지금 시간이 7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뭐 잔챙이 입질은 없어요.
단층 입질은 다 빠졌나 봅니다. 지금 글루텐을 전부 다 끼워놨는데 글루텐에도 이제 입질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물 사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감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물에서 뭐 쪼록쪼록 소리 나길래 이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옆에서 지금 물 빼고 있네요. 와, 이게 배수돔에 그런 건지 해가 이제 떨어지니까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없어. 완전히 말뚝 박아버리는데. 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아까 지인은 제가 이게 수초권 앉으라고 그랬는데 수심이 너무 낮다고 제가 한가운데로 갔어요. 저쪽은 고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쌍권총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씨알은 근데 되게 잔챙이 나오고 있어요. 옥수수는 미동이 없다고 그러고. 아, 저는 지금 이쪽이 바로 오른쪽이 배수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까딱을 안 합니다. 완전히 지금 포인트를 잘못 앉아 버렸습니다. 배수하는 곳 바로 옆에 지금 자리를 해 버렸어요. 아, 저쪽이 지금 떼짱 쪽으로 한번 낚싯대 한두 대만 들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봅시다. 우와. 에휴, 까딱도 안 한다. 다시 가자. 다시 갑시다. 왔어. 아우, 잔발이 나오네요. 잔발이 나와. 밤에도 잔발이 나오네. 뭐야? 어, 찌는 이쁘게 올린다 진짜. 사이즈 좀 큰 놈을 기대했는데 배수 중이어서 그런지 잔챙이만 나옵니다. 여기는 한번 비 올 때, 비 오고 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이네요. 분명히 한방 나와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감할게요. 이제까지 올라모고 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